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안녕하세요. 미라스 스페인어 강사 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8강으로 인사드리네요. 사실 오늘 배우시는 표현은 대답하기인데 3번 안 돼서 끝날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죠? 잠깐 후다닥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대답할 때 응, 아니, 응, 아니야 요거 두 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쵸?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 그래 라고 할 때는 Sí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Sí, Sí, Sí 그거 뭐 Sí, OK, OK 라는 표현도 써요. Sí, OK, 그쵸? 그리고 싫을 때는요 No, No, No 라고 하시면 끝이에요. 어머, 여기서 수업 끝내도 괜찮지만, 그쵸, 우리는 3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풍부하고 다양한 느낌으로 스페인어를 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봐주세요. 자, 특히 이제 스페인 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중남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쓰여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거의 통합니다.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 vale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요거 V, 우베 발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vale, vale, 담백하게 vale, vale 해주시면 돼요. 그래, 좋아, 오, 괜찮네. 뭐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어떤 제안 같은 거를 이제 받았을 때 아, 오케이, vale, sí, vale, 그쵸? 그쵸, sí, vale, 잘 해주셔야겠죠? sí, vale, 아, 좋아, 완전 괜찮아, 아주 좋아. 혹은요, claro, sí, claro, 응, 당연하지, claro, 당연하지, 그쵸? 이런 표현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죠? vale, 혹은 claro.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no, no이 아니라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하시려면은 no, gracias, 그죠? No, gracias, 싫어요 하는 것보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런 뉘앙스가 좀 듣기 좋잖아요, 그쵸? No, gracias, 뭐 막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no, gracias, 그쵸? 뭐 더 추가하실래요? 뭐 더 드실래요? No, gracias, 이렇게 약간 좀 거절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짧게 끝낼 수도 있으면 끝낼 수 있었던 이 8강 Sí, No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Vale, Vale, 그쵸? 혹은 Claro, 그리고 No, gracias 이 표현까지 같이 가서 꼭꼭꼭 써먹어 보기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또 9강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다들 네, 다음 이 시간까지 Chao, chao. Nos vemos.